안녕하세요. 오늘은 Good Friday라서 it's a market holiday. 뭐 휴장인 것도 좋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세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S&P broke 4,000. 이게 4,019 거의 4,020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아마 연초에 미국 증시 매크로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뭐 연말까지 한 4,200은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4,000대를 브레이크아웃 하는 게뭐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는 몰랐고 뭐 이건 좋은 서프라이즈이지만 사실 1분기에 연초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장에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인시던트가 많으면서 증시가 정말 종잡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1분기 마지막 그리고 2분기의 첫날을 이렇게 깔끔하게 기분 좋게 끝나게 되어서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난 김에 제가 지난 3월 26일 날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이 GM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 자료에 좀 추가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제가 항상 파워포인트나 엑셀 자료를 공유하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말로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자세한 테크니컬한 계산은 그 엑셀이나 PPT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적정주가 계산하는 이 과정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밸류에이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EBITDA 그리고 EV/EBITDA 배수를 사용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밸류에이션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 기본 공식이 있죠.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나온 이 추정 EBITDA. 그런데 일단 오늘 예시로는 2021년 추정치를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2021년 EBITDA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EBITDA 배수를 가져와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기업 가치에서 순부채를 차감해서 주주가치 equity value까지 나와서 여기에서 적정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렇게 공식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가정들 가장 중요한 건이 EBITDA가 어떻게 산출된 EBITDA인가 여러 가지 마켓 가정, P&L 가정을 사용해서 나온 EBITDA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멀티플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이게 수식상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해 보여도 이게 절대 심플한 과정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EBITDA 추정을 뭐 업계 에서는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기업 성장 모델을 전체를 다 빌드업하고 캐시플로우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다 추정을 해서 나온 EBITDA가 될 텐데 그런데 그냥 주식 투자하는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죠. 직업도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는 심플하게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EBITDA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자, 여기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다 무료 사이트고요. 뭐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는 제가 마켓 스크리너 그리고 뭐 코이펜이라는 곳에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EBITDA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원래 컨센서스 수치들은 가장 공신력 있는 블룸버그나 팩셋 같은 곳에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 유료 플랫폼 블룸버그 같은 거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접근 권한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무료 사이트들은 오히려 제가 더 모를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써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21뭐 net sales부터 시작해서 EBITDA, operating profit, pre-tax profit, net income, EPS 그리고 여기 코이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사이트를 가나 웬만해서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라고 하면은 분기별로 그리고 연간 추정치들에 대해서 적어도 sales, 매출, EBITDA 그리고 EPS 정도까지는 구분을 해서 컨센서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는 이 대상 기업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가?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게 계산을 하면서 차차 알게 될 텐데, 자,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다는 게 결국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어떤 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회사인데 중요한 건이 메인 비즈니스인 이 자동차 생산 판매 이외에도 아예 별개의 비즈니스로 인식되어야
하는 여러 자회사 형태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이 autos, automobile 약자라서 auto라고 하는데 이게 메인 자동차 사업이죠. 이게 GM 전체 사업의 88% 이상을 차지해요. 이거는 지난 뭐 연간 보고서나 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이건 직접 계산해 보면 되고, 그리고 GM Financial, 이게 자동차 리스 하는 사업, 이 차 리스 파이낸싱 해주는 대출 자회사를 GM Financial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GM이 자율주행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Cruise라는 자율주행 자회사가 있어요. 이게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China. China Equity라고 해서 중국하고 합작으로 이루어진 이 JV 사업들이 있는데 이 JV 지분으로부터 받는 Equity Income 이 수익 흐름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 기업 공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고 빠르게는 이 10K를 보면 되는데 모든 회사의 10K Part 1을 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Business Description,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이 기업이 혹은 이 기업의 경영진이 이 자사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구분하고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나오는 분기 실적 보고서 지금 GM 같은 경우는 It's called quarterly report 아니면은 quarterly earnings release. GM은 보면 분기별로 두 가지 공시를 내놓는데 하나는 이 earnings report 그리고 두 번째는 it's called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는 Q4 consolidated financial highlights 이 두 가지를 공시를 하는데 이 두 개를 보면은 얘네들이 사업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잘 나와 있는데 자 여기 page 10을 보면은 이 subsidiaries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 P&L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인식이 되나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업 부분별로 Automotive, Cruise, GM Financial 이것들이 다 합해서 Combined Entity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여기에 계산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Equity Income 같은 경우는 여기 Below the Line item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별개의 사업 부분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사업 지분에 대한 에퀴티 수익이기 때문에 전체 P&L에서 합산되어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여기 bottom line의 에퀴티 인컴만 따로 합산되는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세한 건 계산을 하면서 더 알기 쉬울 텐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수익 흐름을 구분을 해주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컨센서스 EBITDA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이 메인 사업인 이 자동차 부분 EBITDA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자동차 부분 이 어로 영업이익을 전체 EBIT에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전체 매출로부터 이 자동차 사업에서만 오는 매출을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2021년 매출 컨센서스 수치를 가져와서 이 중에서 약 한 88% 정도가 자동차 비중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상 자동차 매출이 뭐 한 이 정도 규모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영업이익이랑 가장 가까운 수치인 이 EBIT도 컨센서스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컨센서스 EBIT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꼭 자동차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GM Financial에서 오는 이 수익을 차감을 해줘서 purely 자동차 사업에서만 오는 이 auto EBIT을 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동차 매출에 대한 비중으로 추정한 이 DNA 비용을 합산해서 이제 EBITDA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계산 이후에도 여기까지 계산된 EBITDA에도 또 추가로 포함된 게 자율주행 크루 사업에서 오는 이 수익 손실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strip out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 공시자료에 보면은 이 크루 사업에서 오는 손실분이 있는데 이 자회사 손실을 EBITDA에 다시 합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JV에서는 equity income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감을 해주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이 GM이 영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뭐 GM Financial, 자율주행 그리고 중국 JV를 제외한 순수 GM 자동차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 auto EBITDA 숫자가 나오죠.
그럼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EBITDA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GM 기업 가치, Enterprise Value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사업에서 오는 이 ROE EBITDA를 구했으니까 여기에 적정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곱해주면 되죠. 이 적정 EBITDA 배수는 사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 GM 기업 가치가 과거 트레이딩 됐던 EBITDA 배수 추이를 보면 되는데 아니면 뭐 경쟁기업, 뭐 유사기업 가치 배수를 참고할 수도 있는데 GM 같은 경우는 가장 비슷한 컴프를 보면은 뭐 Ford 같은 회사가 되겠지만 Ford 멀티플은 2-3 times 수준이었기 때문에 항상 GM 대비 디스카운트를 받아왔었고 그리고 최근 이들의 성장 전략이나 뭐 경영진의 execution 능력 같은 거를 보면은 격차가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유사 기업 가치 배수는 쓰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기업 가치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주주 가치를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GM은 지금 총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net debt 순부채를 차감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GM은 현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순현금 포지션이고 net cash 포지션이고 이거를 더해주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까 나머지 다른 사업 부분 뭐 크루즈 사업 그리고 GM 파이낸셜 사업 그리고 차이나 에쿠리를 더해주면 되는데 크루즈 자율주행 사업 같은 경우는 GM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뭐 투자자들의 파트너십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 GM이 가져가는 이 오너십 지분을 보면은 이 크루즈 사업의 한 70%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GM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계산해주 그러면은 GM의 보유 지분만큼만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크루즈 사업이 받는 밸류에이션 이건 예전에 경영진이 발표한 숫자였는데 여기에서 GM 지분인 70%만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GM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뭐 대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부 가치를 반영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GM 재무제표에 있는 그대로 at book value 이 수치 그대로 가치 산정을 해주고 그리고 차이나 에쿠리 같은 경우는 지분에서 오는 수익이니까 그냥 earnings multiple를 반영을 해주는데 이거는 사실 애널리스트마다도 이게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 대부분 한 8에서 10 사이에 이 earnings multiple를 적용을 해줘요. 이게 GM 자체가 받는 earnings multiple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준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해준 결과가 GM의 주주가치인데요. 이거는 어떤 멀티플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최소 최대값 레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시로 이 레인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한 92 billion 에서 roughly 100 billion 정도의 GM equity value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net debt 혹은 net cash 순 부채 혹은 순 현금 부분을 계산을 해줄 때는 이것도 사실 장부상의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사업 투자 용도로 따로 책정된 현금 양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 용도로 책정해둔 이 restricted cash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없는 현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22 billion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restricted cash까지 이 부분을 차감을 해준 이 19 billion이 더 정확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총 부채 17 billion을 차감을 해주면 이 순현금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끝내도 되긴 하는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GM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대기업 conglomerate 수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수많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펜션 연금 관련 비용들이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balance sheet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펜션 liabilities 혹은 여기 GM이 말하는 것처럼 underfunded pension이라고 해서 GM은 이거를 부채로 인식을 하는데 왜냐면은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연금 비용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GM 측에서도 항상 이렇게 따로 공시를 해둬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부채로 인식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 주주 가치 equity value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산정했던 이 92 billion에서 이 underfunded pension 연금 비용도 차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주면 진짜 주주 가치는 86 billion에서 96 billion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 숫자에서 diluted shares 총 발행 주식 수를 나눠주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적정 가치, 적정 주주 가치 이 예시에서는 한 60불에서 67불 정도가 나왔어요. 굉장히 나름 심플하고 빨리 계산했는데 어쨌든 앞에 열거했던 이 모든 가정들을 반영을 해서 추정할 수 있는 GM의 적정 주가가 이 정도 레인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모든 밸류에이션이 그렇지만 이 적정 주가라는 거에는 뭐 정답은 없고요. 이 EBITDA와 기업 가치를 사용해서 산출한 결과값이 이거다라고 보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를 컨센서스 수치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직접 뭐 추종 모델을 만들고 계산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컨센서스라는 게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GM 주식을 커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IB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잠깐 보면, 뭐 당연히 이들이 말하는 적정 주가도 다 천차만별인데, 하지만 이 목표 주가는 다 다를지라도 대부분 이들이 하는 말, 이 내러티브를 보면은 이 스토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GM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좋게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이 같이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 다들 하는 말이 이 GM의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이 전략이나 요즘 이들이 이 전기차, EV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아웃풋을 하나둘씩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장 사업에 대한 이 전략이나 이 기업의 실행력이 굉장히 마켓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보면은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업 모델이 탄탄하고 GM같이 잘 해오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 캐시플로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이 기업에게 부여하는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런 거를 멀티플 익스펜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멀티플 익스펜션, 이 마켓에서 주는 밸류에이션이 뛰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이 GM을 성장주로 바라보지 않는 마켓 투자자들의 센티멘트인데요. 결국 이 테슬라 같은 주식에 반영된 성장 프리미엄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GM 같은 경우는 이 혁신 기업으로의 이미지 변신이 좀 필요한데 이게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PR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거의 문제인 것 같진 않고, 워낙 GM은 이 전통적인 이 전통 자동차 사업이라는 투자자 인식이 강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테슬라 같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힘든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 모든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 멀티플 익스펜션을 받으려면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캐탈리스트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있죠. 심지어 요즘 공장 셧다운까지 하면서 이제 미국 내 생산량을 줄여가고 있는데, 우선 이 칩 부족 사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는 배당 중지도 했었죠.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경영진이 배당 서스펜션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뭐 앞에서 계산했듯이 캐시플로우가 괜찮기 때문에 뭐 다시 배당 지급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월가 컨센서스도 보면은 앞으로 한 2분기 이후로 이 배당이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유력한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참 문제인 게 GM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 배당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GM을 성장주로 보지 않고 그냥 클래식한 가치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렇게 전기차, 뭐 자율주행, 뭐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뭐 배당 언제 지급하냐 이런 목소리가 시장에 훨씬 많다는 게, 아직도 이 GM 성장에 대한 마켓 세니멘트가 부족하다는 이 반증밖에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캐럴리스트를 보면은 GM은 매출 효자 상품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SUV 그리고 뭐 픽업트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캐시플로우가 탄탄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수익하고 유동성으로 앞으로 뭐 EV, AV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쉐비벳 이 전기차 픽업트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delivery van, GM이 최근 이 BrightDrop EV600이라는 이 delivery van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 증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FedEx랑도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Lordstown 이런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이 완공이 되고 또 여기서 생산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경영진이 지금 야심차게 밀고 있는 이 Ultium 플랫폼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성장적이게 성장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GM 경영진이 앞으로 EV 그리고 AV 사업에 27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2025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30개 이상 출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플레이아웃 하면은 단계적으로 시장도 이 GM 주식을 점점 이 전기차 관련 성장주로 인식을 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또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올렸던 자료에 보면은 EV 이베타 말고 가장 흔한 이 주가 배수를 사용해서 하는 이 적정 주가 예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어렵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컨센서스 EPS를 가지고 오고 적정 주가 배수, 적정 PE 멀티플 구해서 뭐 곱해주면 되죠. 이것도 수식은 굉장히 쉬운데 결국에는 문제가 이 적정 배수, 주가 배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구하는가의 문제인데 자 여기 지난 10년치 평균 PE 멀티플 그리고 3년치 평균 주가 배수가 있는데 일단 이 멀티플도 가장 일반적으로 과거 추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이 TTM 혹은 LTM PE 멀티플 경쟁 유사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뭐 테슬라나 포드 뭐 폭스바겐 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GM하고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미국 자동차 OEM이 별로 없어요. 애초에 별로 없고 지금 포드의 주가 배수는 한 30 정도가 되는데 이 기업은 지난해 이제 실적 악화가 있어서 이제 EPS가 40센트 수준으로 떨어졌었고요. 이게 전년 대비 한 70% 정도 감소한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1불에서 12불 사이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 배수가 30 정도가 나온 거고 2019년이나 그 이전 주가 배수를 보면은 포드는 한 7-8x P 멀티플이 나와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포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 EV 전기차 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경영진의 엑세큐션 능력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GM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뷰가 많기 때문에 이 GM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디스카운트 된 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 같이 아직도 이 저세상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테슬라의 P 멀티플 지금 한 900에서 1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다고 이 테슬라의 주가 배수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고요. 왜 주가 배수 이 PE 멀티플 사용한 밸류에이션을 안 하느냐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일단 이게 예시로 여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를 활용한 수치 그리고 GM 경영진이 가이드한 이 가이던스 EPS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본 적정 주가 이 레인지고요.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일단 유사기업군 이 peer multiple를 쓸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 GM의 과거 주가 배수 추이를 보고 그래도 좀 최근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적정 주가 배수를 몇 개 넣어봤는데 그런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이 컨센서스 EPS 자체도 지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수치이고 어떤 가정들이 쓰였는지 전혀 모를 뿐더러 이게 애널리스트들도 모델을 할 때 EBITDA까지는 몰라도 가장 이 bottom line인 이 EPS까지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재무 혹은 이 회계적 노이즈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다른 추정치들에 비해서 뭐 매출이나 EBITDA, 뭐 영업이익 이런 추정치들에 비해서 훨씬 정확도도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간의 편차도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 EPS 자체를 그닥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적정 주가 배수라는 것도 결국 이 주가 배수가 뭘 의미하느냐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기업의 장부상의 재무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주가에 반영될 것인가 라는 가정에 기초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적정 PE 멀티플 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 과거 주가 배수를 참조한다 뭐 그렇다고 쳐도 이 기업의 earnings가 이 기업의 EPS가 앞으로도 그동안 시장에서 받아왔던 이 밸류에이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생기고요. 이거는 상하방 모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되고 충분히 execution이 이루어진다면 이 multiple expansion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valuation premium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multiple contraction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주가 배수가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변동성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 PE multipl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적정 주가 계산할 때 쓰인다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이 기업의 현재 주가 배수를 보고 이게 이 과거 주가 배수에 비해서 혹은 경쟁사 뭐 유사 기업 주가 배수랑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혹은 뭐 고평가 되었는가 뭐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그냥 한 가지 데이터 포인트 정도로 생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오랜만에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봤는데 최대한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최대한 다양한 산업군의 여러 가지 섹터들을 돌아가면서 적어도 대표 기업 하나 정도는 내실을 들어가면서 기업의 적정가치 구하는 이 밸류에이션을 해볼 텐데 이게 너무 어렵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